워스크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200몇십 개 찍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찍었더라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막 오래된 예전 음악들 들어보는 시간도 같고 최신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도 같고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다 보면 항상 스케줄에 아 맞아 이거 촬영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유명한 곡이고 사실 지금 이 조회수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MCK와 월디가 콜라보한 초이도라는 이 곡인데 사실 이 곡에 대한 리퀘스트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 옛날 음악들, 요즘 음악들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뭐 저도 조회수 같은 거 생각해야 되니까 요즘 음악들에 대한 막 리액션 비디오 찍다 보면 이거를 생각해둔 거를 결국은 촬영을 못해. 어느 순간 까먹어요. 이번에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좀 들었어요. 사실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음악이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단지 그냥 오디오 비디오인데 유튜브에서 794만이라는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곡은 저는 대중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베트남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모이니까 결국은 이게 794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들 중에 좋은 테크니션을 갖고 있다는 래퍼들을 제가 열거해 봤을 때 항상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디와 MCK거든요. 이 두 사람이 협업했다면 뭐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들어볼게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저작권 때문에 편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곡을 굉장히 자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좀 느끼면서 제 비디오를 감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CK와 월디의 초이도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난 여기 프로듀싱으로 되어 있는 소니트란? 아, 비트 진짜 잘 찍은 것 같아. 와, 진짜 미국 힙합 느낌이 나요, 이거는. 우. 아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이 두 사람의 그냥 랩 이렇게 테크니션을 보여주는 게 진짜 무슨 이 두 사람만을 한정해서 비유하면 용과 호랑이 같았어. 그만큼 저는 이 두 사람의 콜라보가 진짜 빛나는 곡이라고 생각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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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와 MCK는 이 곡에서 진짜 날라다녀. 호! 가사에 LG 언급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오, 오, 오. 오. 둘 다 뭐 싱잉 랩이든 그냥 뭐 노멀한 랩이든 그냥 다 잘하니까 솔직히 그냥 여기서 왜 사람들이 꼭 이런 걸 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누가 더 벌스가 더 핫한가. 근데 나는 여기서는 우열을 못 가리겠어. 오. 되게 두 사람이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MCK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유연하게 이렇게 좀 칠하게 구간들을 이렇게 좀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월디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약간 잘 짜여진 캐시미어 조직 같아. 딱딱딱 깔끔
깔끔하게 이렇게 벌스들이 들어맞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두 사람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건 진짜 취향대로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오, 깔끔해. 월드의 벌스는 항상 깔끔하게 들려. 제가 이 곡을 MCK의 Stupid Rich Man 다음으로 좋아해요. 아 이건 진짜 이 트랙 갖고 790만 넘는 조회수 기록했다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대단한 거야. 아니 이때면은 랩비엔 하기 전일 것 같은데. 오.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래퍼들입니다. 정말 좋아해요. MCK랑 월디는 진짜 잘해. 이 두 사람은 잘해도 너무 잘해. 근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른 길을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서 더 좋아. MCK는 좀 플렉시블하게 탁 이렇게 좀 웨이비하게 벌스를 이어나가면 월디는 되게 좀 각이 졌어. 딱딱해. 하지만 깔끔해. 잘 짜여진 조직 캐시미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스킬풀한 래퍼들이 이 곡에 뭉쳤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아 진짜 멋있는 두 명의 래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두 명의 래퍼가 친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한번 MCK와 월디가 한 곡에 뭉치는 거를 전 듣고 싶어요. 진짜 좋은 테크니션을 갖고 있는 래퍼들이라서 진짜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초이도 같은 거 하나만 더 이렇게 드랍해주면 내가 가장 먼저 리액션 비디오 찍을 거야.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